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미움이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걸 혼자 감내한 고단한 삶들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제일 힘들었던? 그러니까 외로움. 네, 외로움. 가족. 가족이 없어서, 그러니까 물론 친구들도 가족이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나한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가족인데, 나도 남들처럼 아빠, 엄마랑 같이 자라고 싶었어요. 내 집에서 내 엄마, 내 오빠, 내 아빠랑 같이 형제들끼리 같이 자라고 싶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녀는 이 노래를 들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그러니까 이 노래를 쓴 사람이 내 인생을 어느 정도,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알고 쓴 사람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나의 과거가 힘들었지만, 뭐 어두웠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 계속 행진을 하며 나가는 듯이. 그릴 수만 있다면. 모니카는 그녀의 책 출간에 맞춰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선 평양에서 같이 공부했던 중국의 언니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양에서 같이 공부했던 중국 선배 언니들 만나는 겁니다. 너무 반가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양에서 공부할 때는 우리가 서울에서 만날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 했었다는 거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 서울에서 열리는 평양 동창회입니다. 한 선배는 모니카를 보기 위해 중국에서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모두 여자들이 다 비워져. 아니 을림이도 을림아 을림아. 아 그러면 선생님이 모니카 아니, 비워라. 비워라. 근데 어떠세요? 중국 국비 유학생으로 평양에서 공부했던 그녀들은 친언니의 마음으로 모니카를 걱정합니다. 스페인에 가서 그렇게 마음이 고생한 거는 몰랐었어요. 그 틀 보면 저기 소양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인데 속에서 아세아 사람 아니에요. 평양에서 이렇게 커갖고 완전히 보수적인 거예요. 항상 밝은 모습의 모니카가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합니다. 역시 언니들의 잔소리는 한결같습니다. 빨리 결혼하라고. 결혼을 다 하라고. 빨리 결혼하라고. 하고 싶은 얘기. 알아들었지? 평양에서 삼총사처럼 매일 붙어 다녔던 그녀들. 밤이 깊어질수록 그때의 추억담이 새록새록 떠오르나 봅니다. 당신의 입술은 뜨거워요. 당신의 입술과 떨어지면 식을 거예요. 아니 거기 영화 우리 계속 영화 같이 봤어요. 거기 그때는 거기 러시아의 러시아죠. 쿠바 영화, 러시아 영화, 중국 영화, 중국 영화 그 그때 모니카 방에 가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안에 나온 거기 대화가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당신의 입술은 뜨거워요. 평양과 서울 생활을 다 해본 중국 사람이 보기에 남과 북은 영락없는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했지 않고 우리는 조금
조금 이랬었는데. 아, 근데 평양에서도 조금, 서울에서도 조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원 이렇게 조금.